최근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이른바 오토 배틀러 장르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타2에서 파생된 오토체스, 또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분화한 팀파이트 택틱스 등이 대표작인데요. 국내 업체도 이 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라이엇 게임즈가 선보인 팀파이트 택틱스 모바일. 출시 3주 만에 다운로드 10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들이 등장하고 게이머들이 선택한 챔피언들이 체스판의 말처럼 전장에 투입돼 경합합니다. 복잡하고 긴박한 실시간 유닛 컨트롤 없이 전략 자동 전투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셈인데 이러한 게임성 때문에 흔히 롤토 체스로 불립니다. PC 버전으로 먼저 선보인 후 모바일 버전이 나왔고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장르 간판 게임 도타 언더로드가 지난해 6월 글로벌 플랫폼 스팀에서 동시 접속자 20만 명을 넘어섰고 블리자드 하스스톤의 전장 모드, 라이엇 게임즈의 팀파이트 택틱스 등이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쟁쟁한 글로벌 게임사들이 선점한 장르인데 국내 개발사 패스파인더 8가 신작 에픽 체스를 통해 도전장을 냈습니다. 오토 배틀러 장르 선발 게임들이 원작 인기 게임 리소스를 활용한 스핀오프 버전인 데 비해 이 게임은 신규 창작 게임으로 해당 장르의 출사표를 냈습니다. 8명의 플레이어가 한 경기에 참가를 해서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고요. 기본적으로 각 그 플레이어마다 상점에서 영웅을 구매하고 성장시켜가면서 각자의 전략을 검증하는 게임입니다. 8명의 개인들이 경쟁하는 개인전 모드, 4대4 팀플 모드를 각각 지원합니다. 오토 배틀러 장르 게임들의 승패가 대부분 운으로 정해지기 마련인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저들의 전략, 그다음에 판단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게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오는 13일까지 스팀 플랫폼에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쟁쟁한 글로벌 인기작들과 경합할 수 있을지 눈길을 모읍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서정근입니다.